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예.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십시오. 예. 제가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제가 어제 스튜디오에서 조항규 씨 노래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희끼리 막 이 노래 진짜 좋아 이러면서 오늘 뵈니까 너무 신기해. 지금 자기 팬심 가득하게 사심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진짜 오늘 마지막에 버티고 버텨라 하는데 가슴에 딱 오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셨어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예. 네. 아니 근데 가수 꿈이 어릴 적부터 꿈이 가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어려서부터 노래를 되게 좋아했대요. 좋아했고 저도 사실이었고 예. 초등학교 때 이제 그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아마 음악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꿈을 꾸지 않았나. 제가 그 중학교 시절에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영화 한 편을 봤거든요. 예. 근데 영화 제목이 그 밤의 열기 속으로라는 In the Heat of the Night이라는 In the Heat of the Night. 네. 저희 그 영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시기 전일 것 같아요. 예, 훨씬 전이었어요. 네. 전설의 영화인 건 알고 있고. 네, 그때 예. 제가 중학교 때니까. 예. 그때 거기 그 영화 OST가 나왔는데 레이첼스가 예. 가수가 레이첼스. 그 당시엔 제가 레이첼스가 누군지 몰랐죠. 예. 근데 그 중학교 때인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막 진짜 끈적한 그 소울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이 소울에 대한 음악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 예. 그 뒤로 이제 오티스 레딩이라든가 뭐 제임스 브라운 어허. 이런 분들의 음악을 막 찾아서 듣고 어려서 그 중학교 때는 사실 어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아마 제가 음악의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럼 데뷔는 언제 하신 거예요? 데뷔는 정식적인 데뷔는 방송 데뷔하고 달라요. 네. 제 음악 생활 데뷔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정식으로. 고등학교 밴드. 고등학교 친구 하나. 네. 그때 그럼 보컬이셨네. 네, 밴드. 밴드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 어린 시절에 그런 인상적인 뭐 영화를 보고 가수의 꿈을 키우셨고 실제로 이제 뭐 밴드 활동도 하셨고.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은야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시지만 힘든 시기도 참 많으셨잖아요. 네. 예. 근데 그 힘든 시기 가운데 또 아내와의 결혼 이야기 저희가 또 굉장히 또 흥미롭게 들었었는데. 맞아. 미국 교포 출신이시네요. 아내분이. 어떻게 또 두 분이 만나시게 되신 건가요? 만나게 된 거는 이제 예. 저희 이모님이 미국에 사세요. 그 같은 동네에 우리 집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미국에 네네네 그때 이제 저희 이모님이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심부름을 좀 시켰어요. 네. 물건 좀 전해 한국 들어갈 때 너 들어갈 때 이것 좀 갖다 줘라. 네, 갖다 줘라. 제가 그 전달 받으면서 만나게 됐죠. 그때 딱 그러면은 전달 물건을 받으면서 이 여자는 누굴까 마음에 딱 바로 와. 아니 보자마자 굉장히 그 당시엔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참 많은 차이가 있었죠. 예. 그 시대에는. 예. 그때 봤던 제 집사람은 참 멋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반해서 그래서 또 따라서 미국까지 가신 거예요? 장거리 연애네요, 그럼? 아니요, 안 갔. 그때는 갈 수가 없었죠. 예. 미국이라는 곳을 그렇게 지금처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으니까. 예. 그 당시에 저 집사람 봤을 때 우선 이 사람은 결혼하면 참 좋을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걸 채워줄 수 그럴 사람 같이 예. 대화 나누는 것마다 굉장히 좀 지혜롭고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결혼이라는 건 꿈도 못 꿨고 설마 저렇게 멋진 사람이 나한테 시집으로 오리라 생각을 못했었어요. 아니 그래서 시집도 갔고 그래서 조항조 씨도 미국으로 건너간 거세요? 그건 이제 후에 결혼하시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는데도 사랑 하나로 저한테 시집을 와줬으니 그렇군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진짜 사랑 하나로 또 세계의 사랑을 이루셨는데 오늘 조항조 씨 모셨거든요. 조항조 씨와 관련된 해시태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편에 드라마 같은 남자 조항조 씨에 대한 해시태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뭐 남자라는 이유로 이 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 곡이 사실 나훈아 선생님 무시로라는 곡에 붙기로 한 가사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노래도 정말 이 주인이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또 많은 후배들의 롤모델로 활동을 그렇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앞으로 또 방송될 KBS 트롯 전국체전에
충청도 감도로 또 활약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예. 일단 남자라는 이유로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IMF 시절의 솔로곡인데 이제 이게 히트를 쳤잖아요. 본인께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곡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줬던 와이프에 대한 우리 집사람에 대한 감사함이 예.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가 뭐 끝까지 제가 노력한 예. 끝에 얻은 소중한 그 결과물 그런 예. 거에 또 의미도 있고 또 IMF 시절에 예. 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힘들었을 때 그분들에게 사랑받던 노래에 대한 의미도 있고 또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운도 좀 있고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저 노래를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IMF 시절에 힘도 얻으시고 예, 좋은 추억도 많이 쌓으신 것 같은데 이제 조항조 씨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엄지 씨 막 따라 부르는 저렇게 말랐었어요. 예, 노래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세월이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가 히트를 쳤는데 그 이후에도 조항조 씨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곡씩 꼭 신곡을 발표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건 이제 제가 가수인데 예. 또 뒤늦게도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팬들한테 들려드릴 게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곡들을 주신 걸 한 30, 40곡을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녹음을 해놨어요. 다양성 있는 음악을 조항조 음악가게 만들어놓고 들을 수 있고 히트하고 관계없이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마음으로 제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더해서 후배들 노래도 많이 부르시는 게 트로트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 젊은 층의 노래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밴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장르 구분 없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면 다 하고 싶어요. 예. 욕심보다는 이제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후배 가수들 노래들도 좀 리메이크해서. 리메이크도 진짜 네. 많이 하시고. 그런데 요새 진짜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뭐 이 얘기는 많이 하시지만 선배 가수로서 이렇게 나도 이제 이 트로트 열풍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비대면 콘서트 뭐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아 저는 예. 어차피 직업이 가수고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때 이제 우리가 사실 팬들하고 소통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우선은 동영상이 아닌 이제 오디오로 만날 수 있는 거. 아~ 그러면 오디오에서 오롯이 듣기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 이거 새로운 문화를 한번 창시해봐서 우리가 어느 가수든지 접할 수 있는 채팅으로 하면서 아하.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예. 소통할 수 있고 아~ 그래서 또 신청곡도 받아서 노래할 수 있고 네. 라이브로 예. 뭐 이런 거를 좀 마련하고 싶어서 아~ 오디오 콘서트를 예. 저도 꼭 그 네. 팬으로서 예, 비대면 콘서트 듣고 가겠습니다. 네, 네. 그 11월에 저희 KBS ETV에서 방영하는 네, 네. 트롯 전국 체전 네. 충청도 감독입니까? 충청도가 또 노래 힘이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지역마다 이제 그 우수한 인재들이 네. 나와서 이제 방영을 할 건데 충청도에 있는 이 트로트 스타를 꿈꾸는 분들, 그분들이 최대한 이제 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이제. 네. 스텝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발굴하는데 힘을 좀 이제 좀 후배들 만나 보셨나요? 아직은 못 만났죠. 그래요? 아직 못 만나시고. 아, 그럼 이제 예능 이제 데뷔신데 뭔가 나가시는데 뭐 가고 있으세요? 그냥 어떤 독서를 하시겠다 아니면은 우쭈쭈 해 주시겠다. 아니 이제 뭐 그 후배들 발굴해내는 거기 때문에. 예. 독서? 아 근데 사실은 예. 그 발굴이라는 게 예. 어떤 규정에 의해서 너는 이렇게 노래를 불러오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목소리와 어떤 자기의 나름대로의 음악성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보고 끄집어내서 장점을 살려서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열심히 서포트해줘. 야 예. 저희 부모님이 지금 충남 당진에 계신데 나도 나가야 되나? 나 충청도로 나가야 되나? 노래 하시면 나오셔도 돼요. 예, 신청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